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이제 자동차.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마차. 마차. 그죠? 마차. 말, 말, 말의 시대, 마차의 시대. 그게 뭐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다가 그 자동차가 처음에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공장을 가서 두드려 부셨어요. 영국 같은데 6년 동안 두드려 부셨다 그럽니다. 새로운 거가 나오면 누구나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 종래 그죠 권력자들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 세력이다 하죠. 네, 기득권 세력 때문에 자동차가 사양 산업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2035년 되면은 자동차는 전부 지금 현재 내연 기관차는 없어지고 석유 쓰는 거는 석유가 피크가 와서 석유를 안 써요. 그 석유 때문에 뭐 동해안에 그죠 시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저희는 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030년 이후로는 석유가 피크를 이루면서 석유를 안 쓰는데 뭘 석유를 석유가 나오고 안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온실가스잖아요. 예, 온실가스를 예, 그렇죠. 배출하니까. 화석연료라. 화석연료라서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또 못 쓰게 국제 규제가 규제가 아주 강화되죠.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인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신분을 모셔가지고 에어택시 시대에 나르는 그죠 자동차가 땅 위를 가는 것보다 나르는 게 훨씬 빨리 가니까 네. 에어택시 시대가 온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AI 마인드봇 TV 운영하고 있는 홍보 담당하고 있는 CIO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지금 동해 영일 만에 석유가 나는데 석유가 얼마가 묻혀 있냐? 석유가 뭐 이렇냐 저렇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면 삼성에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하이닉스도 여기다 더 짓겠다 해 놨지만 안 져요. 전부 미국으로 가서 지금 짓고 있고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제 아리백이 안 되면 아리백이 안 되면 재생에너지 100% 그렇죠. 네. 아리백이 안 되면 물건을 못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갑도 못 팔고 뭐도 못 팔고 반도체도 못 팔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백이 안 돼. 왜냐하면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가 없어요. 아, 석유는 재생에너지 아닙니다. 그죠? 원자력도 네. 아닙니다. 그거를 자꾸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해외로. 우리나라가 이제 망조가 네. 걸렸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 뭐 네. EU는 벌써 탄소 국경세죠. 예. 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물건을 생산한 그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겠다. 300여 품목이 되던데요. 예, 예 금지 이미 하고 있어요. 예. 예, 미국 같은데 이미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2030년, 35년 되면 100% 금지예요, 100%. 아예 그죠. 아리백이 안 되는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 쓰지 않은 곳에서. 온실가스를 예. 배출하는 화석연료로 사용해서 물건을 제품한 제품은. 그렇죠. 사지 않겠다. 아무에게도 못 팔아요, 일단. 예.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왜 그게 매장량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장량이 있건 말건 그렇죠. 돈을 얼마나 들어가지고 석유를 파내건 말건 2030년이 되면은 석유를 못 써요. 석유를 못 쓰니까 왜 그렇게 떼돈 넣어가지고 그죠 고생하면서 석유를 파올렸어요. 파올려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백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지금 탄소 배출권. 아리백, 탄소 중립. 예. 그렇죠. 우리 뭐 인류 건강 지키는 일이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에어택시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전혀 그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또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배터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배터리 뭐 이렇게 이제 그 저희 연료를 쓰지 않습니다. 석유를 쓰지 않으니까 일단 시대의 주차장 에어택시 시대의 주차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날아다니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제 도심에 와가지고 주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택시 시대의 도심 주차 공간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에어택시 드론택시 등장은
도시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가지고 온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지하주차장, 모든 건물에 엄청나게 많은 지하주차장에 비행기가 날아 들어가겠습니까? 파킹하러, 그죠? 주차하러.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 다 못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감소합니다. 일단 에어택시, 드론택시는 훨씬 작은 공간만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도심 주차 공간은 5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20% 도시가 있으면 LA 같은 데는 20%도 더 돼요. 그러니까 뭐 도심의 절반이 주차 공간이야. 미국 같은 데는 무슨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주차 공간이, 그죠? 엄청나게 큽니다. 예, 주차장을 뭐 필수적으로 짓게끔 하는 법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진 주차 공간은 그러면 앞으로 도심 재생 프로젝트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녹지 공간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주거용 건물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미 드론 택시, 에어 택시가 회사는 한 2천여 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승인받은 회사가 한 20개 정도 돼 있어요. 벌써 나라다니까. 판매하고 있던데요, 예, 중국에서. 예, 예, 판매는 뭐 3, 4억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요. 예, 예, 예. 제일 싼 게 2항인데. 2항이. 2항은 예. 그죠. 1억 정도 제일 쌉니다. 아, 예. 예, 예. 도시 환경 개선이 있죠, 이제. 주차 공간이 감소하면 새로운 공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동차가 매연가스 있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면. 이거는 그 드론 택시, 에어 택시는 전혀 매연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아리백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율주행, 에어 택시 관련 주차 공간 일부가, 그죠? 자율 자동차의 충전소가 되거나 에어 택시의 착륙장이 되거나 뭐 이렇게 활용을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에어택시와 드론택시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주차 공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환을 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차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차장은 커뮤니티 센터가 되거나 주거용 건물이 되거나, 우리나라는 주거용 건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을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일본이 지금 900만 채의 빈집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00만 채의 네.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저 시골 가면 엄청나게, 근데 그거를 일본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죠? 어디가 비어있고 어떻게 되고를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안 해가지고 100만 채, 200만 채가 지금 비어있다. 시골 가면 전부 비어있어요, 집들이. 자, 그런 것을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도시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업 또는 뭐 이런 건물들을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 자동차의 보급으로 주차장은 자율차의 충전소도 되어 있고, 저 에어택시의 착륙장도 될 수 있고, 이런 주차장은 뭐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재탄생을 시켜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도시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주민 생활을 뭐 크게 낫게 해주고, 단순한 자동차 보관소였던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몇 퍼센트를 굴리는지 아세요? 자동차 한 대 사면 95% 또는 94%를 주차시켜 놓는답니다. 돈 주고 주차를 시켜놔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율차가 나오면 계속 부르면은, 그죠? 1분 안에 뭐 10분 안에 쫙쫙 오니까.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그 차는 또 돌아가고. 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람들 미스터링 태워주고 미스터링 예. 태워주고 24시간 돌아다닌 거예요. 이거 화장실도 안 가고, 그죠? 얘는 뭐 계속해서. 그리고 전부 전기차이기 때문에 네. 환경오염에도 그렇죠. 주유하러 어디 갈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동차를 단순하게 자동차 보관소가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주차 공간이 새로운, 그죠? 우리 사람의, 인간의 생활 환경이 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주차장입니다. 네.
예,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이런 센터를 만든 거죠.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교육도 받고 뭐 춤도 추고 뭐 게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재밌게 변한 겁니다. 주차장들이 이렇게 차가 그죠 펑펑 이게 지금 지하 주차장이에요. 지하 주차장이 텅텅 비어가지고 이런 데를 새로운 공간으로 지금 막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여기는 여기도 주차장이었는데 이제 뭐 주거 시설로도 좀 바뀌었고 그 이 많은 주차장들이 이거 보셨나요? 외국에서는 파킹할 때 비슷하게 45도 각도로 주차합니다.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똑바로 주차가 돼 있으니까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딱 들어가야 되니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네. 나요. 자동차 사고. 나는 미국 있을 때 이게 참 좋았어요. 이렇게 휙 해서 그죠. 45도 각도로 그냥 주차 네. 들어와서 깎아가지고 뭐 뒤로 가서 빠꾸 해서 가는 게 없어요.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지하 주차장 공간을 이제 생활 을 그죠 윤택하기 위해서 바꾼다 이렇게 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공간은 나르는 자동차가 나왔을 때에 자동차 없는 세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변화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지고요. 이거 이제 유럽 같은 데에서는 2035년 이후에는 석유로 가는 자동차는 생산을 못하게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석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자동차로 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전부 자율차는 전기차예요. 네. 예. 주차도 자동으로. 예. 예.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차 공간을 찾아 스스로 주차하고 그죠? 미스터 김태주고 미스터 리태주 계속 돌다가 이제 네. 만약에 좀 쉰다 하면은 주차장이 저 한강변에 가가지고 그죠? 그런 데 가가지고 지가 주차하고 이제 주차 공간을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완전히 감소한다. 일부 주차 공간은 주택으로 상업 시설로 공원으로 다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어택시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에어택시. 예, 예. 나르는 택시가 이제 곧 나옵니다. 나르는 택시가 저희가 보기로는 2030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예. 뭐 법적으로도 이제 보호받는 예. 뭐 길이 있겠죠. 하늘의 길. 하늘의 길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예, 예. 에어택시는 기존 뭐 헬리콥터나 헬기보다도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안전하고요. 예, 예, 예. 안전하게 운행되고 예. 뭐 이런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 참 네, 예.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 뭐 AI 도움이겠지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도시 내 공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수직 이착륙을 합니다. 수직 그러니까 이게 활주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을 예. 하기 때문에 그냥 도로만 있으면 그냥 수직 이착륙이 됩니다. 그냥. 네. 그래서 따로 공항이 필요 없습니다. 공항 소멸 시대가 옵니다. 전부 이렇게 에어택시 시대가. 에어택시, 예. 예, 예. 주차 공간이 그죠. 대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택시로 드론 택시로 해서 변하면서 우리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제 뭐 공원 그죠 그다음에 공원 녹지 뭐 시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커뮤니티 시스템 뭐 이렇게 다 변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재미나이한테 네. 좀 물어본 겁니다. 주차 공간 도시를 잠식하다 제프 스펙이 경고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도시가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죠 그 네. 난리이지만 아무튼 이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아니 재미나이가 조사를 해요. 2018년에 미국 5개 도시의 시애틀 같은 데는 160만 개의 주차 공간이 있다. 뉴욕에서는 185만 개의 주차 공간이 있는데 이놈의 주차 공간이 주택 수보다 더 많습니다. 네. 네, 주택 수보다. 필라델피아는 220만 개의 주차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게 날아다니면 이 주차 공간이 전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한 대, 1인당 한 대씩에, 그죠? 10만 개의 주차 공간이 있는 곳도 있어요. 와이오밍주에. 이런 주차 공간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주차 공간이 도심을 삼키고 있다. 지금 현재로는. 예. 네. 아, 시애틀 같은 데는 주차 공간이 30개의 주차 공간이 에이커당 30개가 있다. 예. 네. 그 다음에 뭐 비율이 20대 1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도심의 전체 토지의 5분의 1, 20%는 주차 전용이다. 근데 주차 우리나라는 전용,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차. 예, 아, 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좀 뭐,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차 참 아니, 힘들죠.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적어가지고 힘들죠. 예. 근데 나르는 자동차가 나오면 또는 뭐가 나오면 또는 자율차가 자율차, 나오면 예. 자율차는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완전 자율차. 예, 완전 자율차가 나오면 뭐 미스터 김 태워주고 미스터 리 태워주지 걔는 계속 이승이죠. 네. 어, 자율로 돌아다니면서 태워주니까 주차할 시간이 없어요. 주차 공간이 도시에 미치는 주차하기 쉬운 도심에 그죠. 걷기 사람들이 걷기를 안 해요. 이제 전부 주차하고 가장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대기 오염, 소음 공해, 그죠? 이런 걸 악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주차 공간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와서 부릉부릉하고 마지막에 주차하고 가니까 해서 공개, 공해, 소음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주차 공간의 의존성을 끊고 이제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미래 사회는 나르는 자동차 드론 택시로 확 넘어가기 때문에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이거 석유로 가는 자동차는 만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나르는 차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어택시 시대에는 2030년대 중반부터니까 2035년 그죠? 아니면 빠른 곳에는 2030년부터 막 시작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 지금 날아다니는 뭐 에어택시 그 다음에 두바이 지금 날아다니는 거 제가 네. 봤어요. 지금 작년에. 상하이 푸동도 예. 예. 네. 날고 있고요. 예. 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가 이건 퍼지면 곧장 퍼집니다. 그죠? 그래서 2030년 지금부터 5년 후가 되면은 에어택시가 상용화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주차장이 변하는 것은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쪽을 뭐 그 고양이 같은 그죠 애완 동물 파크, 애완 동물 파크를 많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AI 마인드봇 파크. AI 마인드도 막 돌아다녀야지. 네. AI 마인드봇이.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그 AI 마인드봇을 지으려면 AI 마인드봇이 살려면 이제 아파트에 모든 아파트에 뭐가 없어야 돼요? 둔턱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로봇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고. 둔턱을 전부 싹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마인드봇이 기거할 수 있는 마인드봇이 지가 지자리를 알아가지고 다 가가지고 이제 충전도 하고 그죠. 지가 들어오는 입구에 마인드봇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없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문이 샥 없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1인 가구죠. 2인 가구 해서 문이 있으면 마인드봇이 왔다 갔다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문을 없앤다. 이렇게 했어요. 문을 잠그고 막 왜 문을 필요로 했는가. 옛날에는 아주 부모 방이 따로 있고 애들 방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프라이버시가 네.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1인 가구에다가 그죠 막 두 사람이 살아요. 그죠. 그럴 때는 왜 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도 약간 돌려가지고 그죠 문 없이 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인드봇이 나오면 집안의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고 건물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고 계단이 없어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이게 로봇이 그죠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고 지금 뭐 세계 최대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하지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 예.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도심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네옴시티가 예. 그런 것들 뭐 AI 넷에서도 제가 접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경관도 바뀌고 로봇이 이제 뭐 로봇이 주차장에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쾌적한 도시 환경에 로봇이 사람 옆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르는 자동차, 드론 택시, 에어 택시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여기에 상세 그림을 그려줬고 지금부터 이제 나르는 자동차 너무 많습니다. 2천 개의 회사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뭐 부품 만드는 회사, 날개만 만드는 회사, 뭐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요거는요. 요거는 그저 에어버스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밑으로 붙으면은 자동차, 위로 붙으면은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또 지금 백팩처럼 지고 그죠 날아다니는 이런 회사. 이거는 여기에 지금 팔에 그게 있어요. 그 엔진이 있어가지고 팔에서 그죠 막 그 동력을 구해가지고 뿡 위로 뜨는 겁니다. 가까이. 예. 그래서 여기 에어버스죠, 그죠? 에어버스, 네, 네. 에어버스 많아요. 전기 자율차 뭐 해가지고 전기차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율차.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해서 운전대는 있지만 사실은 운전대도 안 만들어요 이제. 운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네. 가는 거예요, 얘가 그냥 가고 있고. 뭐 이런 그 자율차 운전 그죠 뭐 굉장히 많은 가면서 잡지 보고 있죠 가면서 뭐 일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지금 4o에다가 부탁한 거예요 GPT 4o에다가 위와 관련된 그림 또는 사진들을 모두 보여줘 이거 20개 보여줘 하면 20개 보여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의 이미지에 들어가서 그죠 비슷한 이미지 막 찾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건 예, 이거는 뭐 그냥 쳐주니까 이렇게 짤까지 만들어줘요 얘들이. 네. 예. 근데 지금 GPT-4에서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데 동영상 지금 그 저기가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은 좀 나중에 보여드리고 일단 이렇게 자율차가 전부 수직으로 그죠 VTOL이라 그래요 VTOL 좀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미드저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미드저니가 전부 이렇게 날아다닐 것이다. 이제 자동차는 그죠 몇 대 없고 여기 보세요 도로에 뭐 그 많이 없습니다. 전부 나르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날아다닐 것입니다. 예. 요게 릴리움이에요. 릴리움이라는 거. 이미 승인이 나가지고 날아다니는데, 릴리움이 요거는, 요게 지금 무슨 브릿지인지 모르겠네. 그죠? 뉴욕에 있는. 맨하탄. 맨하탄에 있는 그 브릿지인가. 네, 네. 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미 승인받은 게 몇십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하든 주차 칸마다 이게 주차칸이었거든요. 그죠? 네. 예, 그게 이제 뭐 온갖 그죠? 예술, 커뮤니티 센터, 뭐 아이들 그죠? 노는 거 장난 뭐 아무튼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보면은 차가 없습니다. 거의. 네. 예, 이렇게 변한다. 이게 또 이제 주차시설이다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도로였다가 지금 공원으로 바뀐 겁니다. 녹지 공간으로, 녹지 공간으로 확 변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리퍼포싱 파킹 옛날에 전부 이게 주차 공간이었는데 그죠? 이거를 다시 재개발하는 거예요. 리퍼포싱해서 다른 역할로 예, 커뮤니티 센터로 바꾸는 네. 이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도심을 바꾸는 거는 하루 이틀의 작업이 아니고 2, 3년의 작업이 아니고 거의 10년 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사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많은 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차 공간을 리퍼포싱 한다 그래요. 다시 도시 재생 재생 사업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디자인하고 네. 있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아무튼 자 이제 주차 공간도 그렇게 필요한 주차 공간도 나르는 자동차 그다음에 나르는 자동차 그 이전에 자율차만 나와도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예. 자율차는 주차를 안 해요. 자 여기까지 그죠 오늘 미국 도시에는 주택보다 주차장이 더 많다. 하지만 그것도 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임스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